있잖아. 옆에 있잖아. 아,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전화 종합운동장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5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2024년도 컨텐츠 이 드라이빙 테스트를 할 건데, 이제 고고싱 오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집중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테스트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 이제 뭐 제가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안 하고 직접 내비를 틀거나, 만약에 내비도 못 보는 진짜 초보면 그냥 제가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가보는 건데, 이제 뭐 좌회전, 우회전, 유턴, 차선 변경, 또 이제 뭐 주차 이런 거를 다 해보면서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아 이런 걸 실수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운전면허 취득하시는 분들도 이제 도로주행이 남으신 분들은 또 시험에 맞게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 있고, 장롱면허, 지금 장롱면허 몇 년 됐죠? 20년이 넘어. 20년. 장롱면허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도 실제로 이제 운전 연수를 좀 하면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을 체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제 제가 말을 안 할 겁니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가까운 데를 한번 가볼게요. 네. 가까운 데. 내비는 이제 듣긴 들으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비를 거의 뭐 듣는 연습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수할 때도 안 했어요? 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요거 잘 보시고, 요거 지도도 잘 보시고, 여기 보면 차선 표시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어려워요. 어려우면 일단 가다가 잘 모르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십시오. 출발. 자, 이때 잠깐만, 이렇게 이제 갓길에 섰다가 나갈 때 좌측간 빨리 켜고 나가는 게 좋아요.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상가나 잠깐 세워놓고 누굴 픽업하거나, 네, 하거나 이럴 때, 자 이제 우리가 섰다가, 원래 서 있을 때 이제 비상 깜빡이도 켜는 게 좋고, 자 갈 때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네, 왼쪽이 차가 오나 보고, 네,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나가는 게 좋아요. 네. 자 한번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근데 아까는 이쪽에서 좌회전했는데 지도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 딱 켜면 얘가 이제 GPS를 수신을 하거든요. 네. 근데 GPS가 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얘가 정확하게 수신을 못해요. 아, 네. 그러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이제 얘가 다시 잡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네. 그럼 GPS가 잡아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저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 얘가 이쪽 방향이구나. 그럼 그쪽 방향으로 잡는 거예요. 네. 그렇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강서 면허 시험장에서 부천 외발산 사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보통 시내에서는 1km 이 정도면 좀, 네, 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500m, 300m 나오면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그리고 잠시 후 그럼 그게 100m예요. 아. 그러면 아, 저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미리미리, 네, 그쪽으로 붙으면 되고. 아직 거리에 대한 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뭐 1km다 그럼 멀다. 네. 500m, 300m 이 정도면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네. 잠시 후 그러면 아, 바로 여기다. 아, 네네. 잠시 후가 100m인데, 네, 100m가 되게 짧아요. 아. 차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100m가 아니죠. 바로, 네, 신호등 앞이니까. 네. 그럼 뭐 100m, 뭐 150m 그러면 저 다음 신호등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0m 앞 강서 면허 시험장에서 부천 외발산 사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 다음 신호에서 우측 차로로 들어가는 게. 이제 500m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아, 맨 오른쪽, 우리가 지금 가운데죠? 네. 우회전은 맨 오른쪽이 거의 우회전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 보이죠? 네. 맨 오른쪽 차선을 타라.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300m 앞 강서 면허 시험장에서 부천 외발산 사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여기서는 우측 깜빡이는 굳이 안 해도 되나요? 원래 했어야죠. 아, 그죠. 우측으로. 자, 여기서 우리 초보 운전자분이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채셨나요? 과연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지금 우리 초보 운전자분은 우회전을 하고 맨 우측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그냥 앞만 보고 저는 지금 사이드 미러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왼쪽에서 직진 차량들이 오는지 여러분들도 이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저기서 우회전할 때 네. 깜빡이는 뭐 내가 실수를 안 켰다고 네. 하는 건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샛길로 네. 들어가니까 네. 뒤에 차들이 다 우회전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네. 우회전 한 다음에 네. 왼쪽으로 나갈 때 사이드미러 안 봤죠? 네, 못 봤어요. 그렇죠. 거기서 네. 맨 오른쪽 길로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 네. 왼쪽으로 나갈 거면 사이드미러 보고 깜빡이 켜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옆 차선으로 나가버렸어요. 아. 그때 만약에 옆에서 차가 왔으면 네. 위험했지. 저 그게 저희 차선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회전을 저렇게 하잖아. 네. 하면 일단 맨 오른쪽 차선이 내 차선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내 차선으로 갈 거면 네. 이제 왼쪽 보고 내 차선에 차가 안 오면 나가도 돼요. 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 길이 그냥 있었어요. 네, 네. 맨 오른쪽에. 네. 근데 가면서 우회전을 하면서 차들이 흐름이 네. 왼쪽으로 싹 다 나가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거기 주차돼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냥 나가니까 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 나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군중심리지. 네. 그러다 맞아. 보니까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나갈 때 네. 차선이 있어요, 분명히. 네. 차선이 있으면 내가 저쪽 차선으로 넘어가는구나. 네. 만약에 이런 도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만약에 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쪽을 한번 봐줘야 돼요. 네. 넘어갈 때 깜빡이 네. 꼭 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운이 좋잖아요, 지금처럼. 네, 네. 그러면 차가 안 올 때는 내가 잘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누가 오다가 크래시를 빵 누르든가 네. 위험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쵸. 순간적으로 맞아요. 당황하고 네.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우회전은 맨 네. 오른쪽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깜빡이 켜고 나온다. 네. 네, 전 제가 방금 잘한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깜빡이만 생각했죠. 1km 앞 공항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지하차도래요. 네. 알고 계세요? 네. 보통 지하차도는 중앙선에서부터 1, 2차로 정도가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터널이나 고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지하차도라 그러면 일단 1, 2차로 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못 들어가겠어요? 네. 지하차도가 좀 건너서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 680m.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왔어요. 네. 아까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았죠. 뒤에. 아니요, 아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차가 있으니까 좀 두려웠죠. 네, 네. 속도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이제 겁이 나니까, 네. 못 들어가는 거지.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서 그래요. 네.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사이드미러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사이드미러는 네, 사각지대에 들어와서 차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에 보조미러로 보시면 꽁무니가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옆에 있잖아, 옆에 있잖아. 제 가게요? 그게 사각지대였어요. 자,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도만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도만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우,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우.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옆차의 꽁무니를 바싹 추격해서 차선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차의 앞부분과 옆차의 뒷부분 추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지금 제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 네. 이제 들어왔어요. 네. 300m 공항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아직 그 감이 너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그게 안 되네요. 네. 잠시 후 공항 입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제가 아까 같은 경우 제가 속도를 조금 줄였어야 됐나요? 줄이진 않아도 됐는데 네. 옆차가 빨리 갔으니까 네. 너무 미리 빨리 들어간 거죠. 핸들을 트는 시기가 네. 제가 지나가고 꽁무니가 어느 정도 보여야 아~ 걔가 완전히 내 앞을 지나 내 옆을 지나간 300m,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일찍 들었어요. 아~ 그럼 잘못하다 걔 꽁무니를 우리 앞바퍼가 퉁 칠 수가 있죠. 아~ 1km와 개화 IC에서 강화 경인한 종합운동장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5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아, 주행하세요. 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계속 차선 변경하세요. 오른쪽이요? 지금부터? 네, 네, 지금부터. 한 칸씩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들어왔죠. 깜빡이 네. 안 꺼도 돼요. 자, 또 네. 보고. 한 칸 들어오고 네. 보고. 앞에도 보고. 네. 너무 오래 보면 안 돼, 사이드를. 네. 대화 IC에서 강화 경인한 종합운동장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5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300m와 개화 IC에서 강화 경인한 종합운동장 방면 이제 초록색.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5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이게 방향이도 차선이라서 네. 얘가 계속 초록색 차선 타야죠. 네. 그럼 이제 차 탄 거예요, 우리. 아, 못 들었어요. 입구로 진입하세요. 안 들리죠. 250m와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진입하세요. 그렇죠. 언제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만 하니까 네. 잠시 후 귀에 안 들어오죠. 왼쪽 도로입니다. 초록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내비 들으면서 가는 게 진짜 네.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운전이 다 되고 네. 차선 변경도 되고 네. 코너링도 되고 그래야 네. 이제 목소리도 들려요. 1km와 개화 IC에서 김포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아, 이거 촬영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네. 지금 본인이 잘한 거 못한 게 딱 네. 나와요. 아, 못한 건 연습하면 되잖아. 그죠? 네. 진짜 생각 잘 하셨는데 차선 변경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네. 지금 코너링도 좋고 네. 뭐 교체로 회전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도로는 네. 다른 거 없어요. 차선 변경 말고 네. 그 외에는 네. 그렇게 어려운 김포, 거 없어요. 경인 아라뱃길
경인항 방면 오른쪽 고속과도로 쪽으로 진출하십시오. 저희 고고시장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네. 대부분 보면 거의 대부분 1300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사고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일 이제 사고율 네. 높은 게 이런 네. 이제 1300명. 600m 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게 처음이에요.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런 길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문제였냐면 네. 속도를 미리 안 줄였어요. 네. 거기가 극커브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갈 때 직진할 때는 빠르다는 걸 못 느끼는데 네. 막상 회전을 할 때 되면 이 원심력 때문에 네. 이게 쏠려요. 그래서 회전하기 전에 미리 줄여놓고. 돌면서 만약에 너무 많이 줄였다 네. 그럼 다시 엑셀을 밟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속도를 미리 안 줄이니까 네. 본인도 돌면서 본인이 놀랐어요. 네. 이러셨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혼자 와보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섭죠? 네. 이게 이제 진짜 혼자 운전할 때 네. 이거보다 더, 전 지금 옆에 있으니까 네. 이제 진짜 혼자 운전할 때는 이게 배가 돼요. 네. 진짜 막 멍해지고 내비가 경로 취소 한번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네. 차선비행 하다가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이제 막 덜덜덜 떨리고 네. 그래서 혼운이 진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 네. 내가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좀 멀지만 신청을 하게 된 게 옆에서 주로 직접 하게끔 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운전 직접 해야죠. 그때 CNN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핸들을 일단 잡아주셨거든요. 아. 기본으로. 계속 핸들 잡고서 계속 해주시니까 이게 자꾸 옆에서 관여를 하면 네. 운전이 안 늘어요. 일단은 실수를 하더라도 네. 이제 실수한 장면은 이제 막아주겠지만 네. 이제 실수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좋아, 주차 이제 아무데나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비상 깜빡이 켜는 게 아, 좋고요. 네. 이제 비상 깜빡이 켜야 네. 아, 나 주차한다 네. 이 뜻이에요. 우리 바닥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벌써 우리 두 자리 지났는데. 아 진짜요? 네. 여긴 장애인이죠? 네. 저기 녹색 하나 있죠? 네. 거기 대보세요. 주차선을 지났습니다. 여기 주차하고자 하는 데를 어깨선을 일단 맞춰야 되거든요. 아, 어깨선을 맞추고? 네. 어깨선을 맞추고. 선이 헷갈립니다. 지금 저 보이잖아요. 아, 저기 네. 우리 주차. 아, 네. 지금 밑에 걸로 봤는데. 밑에 거 보셔도 되고. 위에 거 볼 수 있으면 위에 거 봐도 되고. 네. 이상합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겹쳐서 보이면 안 되겠죠? 네. 쟤랑 겹쳐서 보이면 무조건 안 돼요. 네. 그럼 안 겹쳐 보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이러면 반대로 끝까지 꺾으세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네. 끝까지 꺾고, 네. 뒤로 이제 가세요. 아, 뒤로요? 네. 그럼 벌어지지 않아요? 네, 벌어졌어요. 더 벌리세요. 더요?
꼴찌를 벌어주면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꺾어서 들어간 네. 거죠. 후진 주차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안 돼요.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네, 불안해요. 엄청 붙었는데요. 그럼 한번 수정해 줘야지. 반대로. 반대로요? 어, 반대로 끝까지. 반대로 끝까지. 어, 계속 반대로 꺾으면 돼요. 그럼 네. 이제 조금 또 뒤로 가는 거예요. 벌어지게. 네. 걔가 너무 좁아지니까. 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꺾으려고. 아. 아까 좁아지기 전에 네. 그때 수정했었어요. 아. 너무 좁아지고 난 다음에 수정하려고 하면 네. 이제 계속 위험하니까. 자, 이제 안다죠? 네. 네. 저 반대편은 안 보시네. 아. 반대편도 한번 봐줘야 돼요. 여기가 안다면 네. 그 다음에 저쪽도. 양쪽을 같이 보면서. 네. 바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원위치 해주고 네. 이제 후방 카메라 마지막에 후방 카메라 보고 아 이걸로요? 어, 아. 스토퍼에 딱 걸리게 네. 뒷바퀴가 네. 느낌이 날 거예요.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오케이 네. 파킹. 아. 어, 주차 브레이크 걸리고 네 됐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차선 변경. 네. 그리고 이 주차는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제 주차는 연습을 많이 해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연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연습할 때도 많이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요거랑 그 차선 변경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네. 어,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 중상위권. 네. 그 이제 안 되는 걸 연습을 해 볼게요.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